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의 증설, 그리고 전력 수요의 증가, 공급의 부족, 이러한 현상들이 정말 여러 가지 섹터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AI 센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추가 전력 수요 양에 대해서 지금 그 전망치를 더 올려잡은 상황입니다. 지금 2030년까지 323테라와트시에 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 이 정도량이라면 현재 뉴욕이 1년간 쓰는 양의 7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이렇게 정말 엄청난 양이 필요로 하다, 그리고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체 에너지가 뭐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야기는 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킨덤 우건의 최고 경영자인 리처드 킨더가 천연가스와 원자력 간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자극했습니다. 이렇게 천연가스, 좀 다른 원료단에서 에너지를 좀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어떤 에너지가 부각을 받고 있을까요? 최근에 이렇게 SOFC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인데요. 이 고체 산화물로 만들어진 전해질을 이용해서 연료와 산소의 결합 반응을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수소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석탄가스도 바이오가스도 좀 다양한 연료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두각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연료 대비해서 50에서 60% 높은 발전 효율을 낸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 SFC가 도심 전력 자급률을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서울만 해도 이 발전원과 좀 꽤 멀리 있는 위치입니다. 뭐 바다와는 좀 멀리 있는 위치여서 이 발전소가 도심 전력의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좀 시간도 걸리고 한계가 있다 하는 점에서 이 FSC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곤 하는데요. 우선 뭐 바다나 풍력이나 태양광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기상 조건의 제한이 좀 없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연료만 잘 공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전력이 비교적 좀 충분히 생산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계를 극복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계속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독립적인 에너지의 생산 소비도 가능하고, 뭐 석탄 에너지와 다르게 연소 과정이 없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이 현저히 낮다 하는 점에서 뭐 다른 재생에너지 그리고 다른 에너지와는 좀 비교적 좋은 한계점을 극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FSC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좀 드러나게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 두산 퓨얼셀, 이 수소 연료 전지 기업에서 좀 가장 오래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기업은 친환경 전력 관련 종목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LS 머티리얼, 한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SK D&D, SK 이터닉스, 아모센스와 같은 기업들에 조금 더 집중할 부분은 미국의 블룸 에너지사와 좀 연계가 됩니다. 우선 LS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 블룸 에너지와 합작 법인인 이 블룸 SK 퓨얼셀에서 이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를 하는 우리나라 1차 협력사로 선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연 가장 먼저 부품단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뭐 SK 이터닉스도 최근에 좀 큰 흐름을 보였죠. SK D&D의 인적 분할된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효율 연료전지 국내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단연 이 SFC가 좀 부각이 될 때마다, 미국 시장과 함께 움직일 때마다 이러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새로운 또 연료단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전력 수요와 좀 맞물려서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함께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희 소장, 그리고 온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반종희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들어서 벌써 15% 이상 올라온 상황입니다. 특히나 두산은 최근에 수급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요게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저는 그 두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지주사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많이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 동사의 경우에는 좀 모멘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주사인 격도 있기는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요. 두산 퓨얼셀도 있고 전자 비지 사업들을 통해서도 좀 다양하게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원전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결국은 퓨얼셀은 수소 쪽이고 심지어는 그 전자 비지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나 AI 쪽에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모멘텀이 계속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전력 수요에 따른 내용들도 있고 심지어는 에너지 수요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전력 수요든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들은 그 분위기를 계속 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쪽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수소와 관련된 연관도 있기는 하지만 신재생은 앞으로 그 순환매적인 흐름들을 계속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3월부터 동사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이탈한 흔적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도를 계속 좀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쪽에 대해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하면은 뭐 금융사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금융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영업이익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주사 위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지주사 쪽에서는 정부가 좀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까지 캐치를 했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 두산의 경우에는 주가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모멘텀이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대해서 이제는 대응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그 두산의 경우에는 갭상승 또는 진짜 크게 급등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씩 비중을 이제는 줄여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결국 급등하게 되면 좀 비중을 일부 줄여주자. 그리고 신규 접근은 될 수 있으면 지금 시장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자제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진짜 말씀처럼 지주사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 의견 나오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안고 두산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업종은 윤혜림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자동차 업종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종 하면은 최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라간 경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저께 이제 현대차 주가가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가장 고가가 27만 7,500원 정도였는데 이제 74년 상장 이후 역사적 최고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경이 이제 미국이 쏘아올린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움직임에서 이제 움직임이 EU로 옮겨 붙으면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반사 이익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이 중국에서는 점유율이 낮아서 이에 대한 영향은 없지만 이제 중국에서 독일이나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워낙 이제 영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반사 이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재료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이 청정 운송 수단 박람회에서 수소 상용 밸류체인 확장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수소 연료 이 시스템을 선보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수소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서 두산도 이제 밸류업 측면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밝혀지면서 생각보다 뭐 별거 없네라고 하면서 조금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이 또 시장에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호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주환원 확대에 좀 힘을 싣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요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매수세가 주가를 좀 확실하게 끌어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장기적으로 이제 주주 환원율이 한 4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 이 중국의 관세 전쟁과 또 추가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격포제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제 현대차 주가를 보면은 아무리 이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해도 이제 지금 접근하기엔 당연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이라서 기아의 이제 주가를 보시면 기아는 그래도 한 11만 5천원, 6천원대만 와준다면은 아직도 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현대차보다는 신규 매수 관점이라면 기아가 조정이 올 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차가 둔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코리아 FT도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코리아 FT도 이제 자동차적인 측면으로 보실 때 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약진이 최근에 정말 놀랍습니다. 현대차가 2거래일 전에 10% 이상의 급등흐름이 나왔고 근데 또 잘 생각을 해보면은 기아가 연초에 좀 잘 갔어요. 그때 이제 현대차가 그만큼 못 갔는데 기아가 잘 가고 난 이후에 현대차가 또 그 다음에 따라왔고 이제 다시 한번 기아를 좀 노려볼 때다라는 의견 함께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 기업을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 네. 사라는 의견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주가에 대해서 특징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업의 특징을 좀 살펴봤을 때 일단은 지금 단기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단일가 매매로 이뤄진다는 점을 지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산은 뭐 그 화장품 제조, 그 판매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선케어 원료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그 FDA에서 선케어 원료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니까 이 동사와 일본 기업 한 곳이 좀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 7월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게 지금 국내 정책이 아니라 미국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동사의 해외 매출 비중이 한 85% 됩니다. 근데 샤넬과 로레알 등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쪽에 대해서 공급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해외 쪽의 활로가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38억 원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 26% 증가를 했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현재 동사의 경우에는 중국 선케어 10대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또 한화련 해제에 따른 또 내용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미국의 그 FDA에서 피부암의 예방 목적으로 선크림 사용을 좀 권장하는 내용들이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름이니까 예, 선크림 같은 경우는 잘못 발랐다가 눈이 좀 따가울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일가 매매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신규 매수는 아닌데 보유는 하자.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선크림 관련 주가 최근에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좀 미국향 쪽으로 선크림은 더 크게 탄력을 받고 있는데 지금보다 주가는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